네, 우리 기어타임스에서는 악기뿐만 아니라 음악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액세서리들도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소하죠. 소소한데 예. 소소하지 않아서 또 네, 이걸 이템에서 하려고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죠. 무겁고요. 예. 저희가 이템을 이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후루룩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액세서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 이게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예, 지금 저희가 기타맵 편성을 해서 좀 예.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생활에 필요한 액세서리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사장님이 야, 메트로놈인데 다음 주에 몸으로 느끼는 메트로놈을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여기 몸에다 차면은 진동으로 뭘로 이렇게 퍽퍽퍽퍽퍽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디테일이나 예. 사용성이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뭔가 좋고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이 왔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계처럼 생긴 스마트워치처럼 사운드 보고 브레너 펄스를 보고 계십니다. 사운드 브레너 펄스 펄스. 네. 독일에서 개발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가 있잖아. 이거보다 더긴 사이즈도 있는데 네. 얘는 손목, 손목 얘는 팔뚝, 팔뚝이나 팔뚝 또는 혹은 발목 발목. 이게 종아리나 허벅지에는 은근히 모자라게 돼 모자라게 있어요. 돼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뭐이 다리용은 또 따로 있답니다. 몸통용도 있다고요? 몸통용 가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찼어요. 자 선생님은 차시고 저는 일단 여기다가 내려놓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다 뭐 쳐봐. 여기다 사운드 보라나? 자 지금 레디 상태고요. 네, 한번 틀어볼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이게 지금 자, 진동이 안 느껴지시니까 여기다 놓고 한번 소리 들리시죠 지금? 네 이렇게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진동이 같이 지금 여기 딱딱 소리는 폰에서 네, 나는 폰에서 거고 나는 소리고 밴드 멤버들이 같이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고 다섯 같은 개까지? 네, 합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네, 이 사운드 브레너라는 회사가 이 독일의 신생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런 걸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앞으로 만들어질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또 귀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앱. 앱인데 이 한글화가 다돼 있어요. 한글화가 다돼 있는데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너무 편하게 그런 인터페이스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무상 앱이고요. 네. 아까 뭐였죠? 진동 세게 하니까 믿을 수 없는 뭐? 아, 네. 뭐더라? 뭐 무지막지한 모드인가? 예, 뭐 약간 그 누르면은 막 우와! 말해서 진동 세게를 보여주면 그런 것도 있었고. 앱을 자꾸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약간 오역이 있을 수 네, 있으나 오역이 대표적인 오역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 길이를 세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4분짜리다 아니면 뭐 100마디짜리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마디가 빠잖아요. 그게 마디로 번역이 안돼 있고 막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막대 아, 약간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분 막대 시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혀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그런 디테일 를차막 잡아내려고 오역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가끔 눈에 보이는 거의 없는 오역. 예, 네, 그렇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네. 뭔가 준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하나를 사시면 뭐가 들어있냐면은 구성품이 요긴 거끈 하나 그리고 저 짧은 끈 하나 충전 케이블 하나 충전 스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충전 스테이션이 아주 네, 이 이쁩니다. 충전 스테이션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런 충전 우리가 쓰는 우리 USB? 일반 USB로 여기다 충전시킬 수 있죠. 충전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핀이 세 개가 있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석 형태로 가서 착착 붙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아우 이게. 이쁘다 지금 네.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충전 배터리가 떨어지면 로우 배터리 경고는 빨간색 등이 나오고 네. 로스트 커넥션 이제 네. 연동이 끊어지면 파란색 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앱을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이거 자체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때리시면은 이거를 손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게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서 탁탁 치면은 바로 시작됩니다. 같이 시작됐죠 선생님이랑. 네, 네, 그리고 두 번을 탁탁 치면 꺼집니다. 다시 두 번을 치면은 켜지고요. 여기서 탭 템포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세 번을 일정하게 치시면은 이렇게 템포가 바뀝니다. 빨리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탭 템포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냥 단순한 탭 템포 말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은 여기 이게 돌아가는 휠이에요. 네. 빨라지죠. 네.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야. 내려가고요. 신기하죠? 야, 여기서 이제 또 끄고 싶을 땐 탁탁. 딴 데다 좀 설치해보고 싶네. 이건 뭐 어쩌지? 네. 이게 생각보다 진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여기다 한다든가. 이런 그리고 뭐 이제 저기 뭐 관절이 결리시고 막 이러시면 이렇게 저주파 치료기로도 예. 좋다.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 하면 예. 네. 좋아. 아니 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이게 보도용품이야. 네. 보도용품. 요거 어디니? 요거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우 막 골이 흔들려. 들어가나요 마이크로? 네. 이런 식으로 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뭐 무모한 진동 이거 봐. 이거. 어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자 앱 살펴보겠습니다. 앱 보시면 여기 그대로 여기 옮겨놨죠. 네. 사운드 브레인의 펄스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재생 누르면은 어우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야, 진짜 야 미쳐날 뛰네요 진짜. 네. 자 그 보시면은 첫 게 세잖아요. 첫 템포가 띡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템포별 세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하나. 넣으면 안 나와요. 넷, 땅 이렇게 되고 1단, 2단, 3단 이렇게 해가지고 세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탭 템포에서 탭 템포도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탭 템포가 0.5단위로 나와요. 그죠? 96.5. 이렇게 네, 이렇게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박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8분의 6 박자를 세팅을 한다. 그러면 8분의 6 이렇게 해놓으면은 1, 2, 3, 4, 5, 6 1네 이런 식으로 박자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시면 네. 기준음을 지금 8분의 6 박자인데 6개 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자 어우 좋다. 띡띡띡 5, 6 이런 식으로 박자의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템포가 막 그 60이나 70대에 발라드 하는 경우에 네. 그게 4비트로 나오면은 상당히 느리게 느껴져가지고 다음 비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박자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발라드를 할 때, 자, 4분의 4 박자 61 발라드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기준 박자 자체를 좀 네, 요걸로. 8분음 표 두 개로. 땅뚝따뚝뚝뚝따 네, 이렇게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정말 특이하게 뭐 3박자로 세팅을 한다. 예. 네. 둥둥둥따뚝둥따 네, 8분의 12 박자다.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멈춰. 네. 이거 막 색깔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 네. 설정을 이제 네. 하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에 뭐 박자 세팅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팅이 있냐 또 네 자 여기 시간 세팅이 있습니다. 네. 노래 길이를 이제 끄면은 이제 그냥 무한대로 계속 나오는 거고 네. 마디가 몇 마디냐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막대로 번역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빠입니다 빠. 네. 그리고 시간으로 하면은 몇 분 몇 초짜리 곡인지를 네 확인해서 그것만큼만 딱 나오게. 왜냐면 노래가 4분짜리 곡인데 이걸 끄으로 해놓으면 다다다다단 딱 끝냈는데 딱. 이제 멘트 쳐야 되는데 막 계속 말하고 있어. 네 여러분 오늘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약간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이제 물론 끄면 됩니다만 끄면 되지만 그런 걸 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게 사람이 정도. 이게 몸에 이런 게 오면 네. 이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예,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래퍼 본능을 자극하는 네. 그런 네. 세부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SB 펄스 예.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설정을 예. 디테일하게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진동 라이트 진동 들어가 볼게요. 예. 진동 딱 들어가시면은 자 진동에 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진동의 뭐 시간, 세기 이런 걸 정하실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여기 보면 진동이 기본적으로 센 진동이냐 약한 진동이 이런 걸 정하실 수 있는데 이거 누르면 그죠? 톡톡톡 되게 작네요. 1번만 세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점점 이렇게 네. 예, 디크레센도로 네. 이런 식으로 딱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동의 뭐 그런 뭐 시간이랑 뭐 약한 뭐 얼마나 길게 진동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뭐 네, 그리고 여기 터무니없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 비트 느끼기 얼마나 이게 센 비트 그러니까 네. 네, 소리가 지금 들리시죠? 네. 얼마나 진동이 강하게 나오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터무니없음이라는 뭐 그런 모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교도 상품으로 좋겠네요. 예, 이게 생각보다 진짜 진동이 세서 비트 느끼기. 아이폰의 7배? 6배인가 7배?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어우, 얘 너무 세다. 소리 봐, 진동인데. 네. 이렇게 진동의 세기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라이트 들어가 볼게요. 라이트 들어가시면은 색상을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시작은 빨강이고 그럼 하늘색으로 바꿔볼게요. 오, 네. 이쁘다. 네, 하늘 이쁘네. 녹색. 녹색 이쁘다. 네. 다 이쁘네. 그다음에 흰색. 이름 밋밋한데요? 네. 역시 하늘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하늘색 예쁘네요. 하늘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예뻐. 이게 네. 그리고 파란색? 아, 이렇게 색깔을 다 체크해볼 수가 있군요. 네. 녹색, 흰색, 색깔 없음. 네.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하늘색.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로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 명이 딱 키면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템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드러머가 이제 뭐 우리 다 같이 뭐 이렇게 차고 있다가 시작할 때 탁탁 하면은 그냥 뭐 그때부터 바로 이제 그냥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곡의 세트리스트가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뭐 노래 라이브러리 뭐 두 개의 노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뭐 이 노래, 뭐 제목 없는 노래를 그려잖아요. 4분의 4박자에 100bpm 그리고 8분의 6박자에 뭐 133bpm 이렇게 해놓고 기준이 되는 뭐 액센트도 정하실 수 있고요. 네. 그 하위 박자도 정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그냥 뭐 일본고,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딱 누르고 시작하면 바로 시작이 되고 이걸 모아서 세트리스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때 공연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곡마다 막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네. 누르는 걸로만 뭐 바로 설정을 리더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리더가 팀 리더가 이렇게 딱 해주면 네. 그게 다 다섯 명한테 동시에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드러머가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네. 보컬이 말이 많다. 네. 이러면 그냥 바로 시작 다니고 예 제가 뭐 하나 바로 이제 예.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뭐 트리거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보기의 예. 기능을 해갖고 뭐 건강 상품으로 그리고 좀 진동을 좀 이게 판을 넓게 해갖고 저주파 치료기 네, 뭐 그런 효도 상품 예, 효도 상품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누군가를 부르는 어떤 호출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애완견한테 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애완견이요? 예, 네. 애완견이나 뭐. 얘가 이거 이제 이게 잉 하고 얘가 깜짝 놀라면 밥을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파블로프의 개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개종침이 아니라 개종 개펄스 침. 네. 개종침.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네,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하나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요. 하나에 139,000원. 네, 상당히 가격이 좀 있죠. 근데 지금은 없는 기능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드림시어터 곡 같이 예를 들면 뭐 120으로 갔다 140으로 갔다가 막 박자가 막 8분의 7로 갔다 8분의 13으로 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퀀서로서 예. 그 템포 트랙을 만들 수 있으면은 네. 그렇죠. 그거를 아예 시퀀서상에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네. 저장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떤 박자 곡에 해당하는 그 박자 메트로놈 프리셋이 이게 유저 뱅크처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올리고, 뭐 클라우드에 뭐 공유할 올리고, 수 있게 이런 뭐 식으로 되면 드림 시어터에 뭐 무슨 곡이다. 네. 뭐 풀미언더다. 검색하면 사람들이 만든 템포 트랙이 쫙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고 평점 높은 걸로 딱 골라서 하면은 그냥 바로 풀미언더.
뭐 이런 느낌. 좋겠다 네. 그거.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만약에 그런 시퀀싱이 가능해진다면은 이제 그 템포가 변하거나 변박이 많거나 이런 곡을 할 때 메트로놈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네, 기술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회사의 그 버전 2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예, 뭐. 있다고 했잖아요. 투술이 거기에 다. 아마 그 박자 그 템포 트랙을 만드는 시퀀싱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메트로놈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화두가 드림시어터 같은 곡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어차피 안 되잖아 이거였는데 네. 그걸 되게 할 수 있는 첫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재밌어요. 그렇지. 계속 차고 있는데 네, 재밌는 아주, 네, 제품이에요. 아주 즐겁네요 이거. 근데 뭐 팁을 드리자면 드러머야 뭐 이렇게 차고 있으면 우리도 볼 수 있고 드러머를 네. 그게 좋은데 기타리스트가 이거 차고 있으면 되게 그 30당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 예, 그죠. 30당구. 이렇게 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차십시오, 이렇게. 자기만 보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차세요. 네. 아니면 뭐 발목에다가 뭐 차신다든가. 좀 요새, 발목도 좀 그렇죠. 요새 예. 좀 거시기 하죠. 아니, 목에다가 네. 약간 이렇게, 이게 좀 그런가? 그것도 그렇구나. 근데 그런가? 괜찮을 것 네. 같기도 해요. 그쵸? 보컬은 목에다 차고. 보컬은 여기 목에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자동 바이브레이션. 네, 그거. 뭐 이렇게 그 아까 기능이. 뭐지? 납득할 수 없는 그걸로 해놓고. 납득할 수 없는 아니었는데 뭐였지? 터무니없는 납득할 수 없는 뭡니까? 네, 터무니없는. 네, 야, 뭐,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게 잘 세팅해서 착용만 하시면은 이건 참 이게 그 변방만 된다면은 뭐 그냥 생활 상품일 것 같아요. 악기가 아니고 네. 무슨 뭐. 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네. 댄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템포 높여갖고 막 자전거 밟고 막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이 운동을 할 때도 그게 리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세트나 이런 횟수나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런 이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쭉 브레너 사운드 브레너의 펄스 같이 살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줄평 메트로놈이 아닙니다. 생활용품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메트로놈의 드림시어터 정복 머지않았습니다. 네, 머지않았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이게 원래 그냥 메트로놈이라고는 한 3점 줘야 되겠죠? 3점. 그냥 메트로놈. 띠까, 아니, 띠까 가치 그거. 판단의 기준이 사실 네, 그렇게 뭐, 모호한 그런 제품이기는 한데 오늘 모두들이 수입한 과장님도 오시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점수 8점입니다. 네. 정말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버전 2는 8.5, 9점까지로 올라갈 것 만약에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된다면, 된다면. 네,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아주 재밌는 제품인데 지금도 충분히 혁신적이지만 조금 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첫 제품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앞으로 만들 또 다른 아이디어 상품들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또 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포인트에서 음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재미난 제품들을 뭐 금연 제품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음악인들 담배를 너무 많이 핍니다. 이거를 착용하고 계시면 담배 생각이 뚝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렇게 메트로놈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